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남 야로면 정대리에 있는 예전에 도자기 공장 하던 차망 공장이 하나 나와서 현장에 왔습니다. 용도는 뭐 도자기를 굽든지 항아리를 굽어내든지 그런 용도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는 그 합천, 가야, 야로 이쪽으로 도자기 항아리 공장이 많았답니다. 지금은 뭐 몇몇이가 몇몇 공장이 이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서울에 계신 분이 자기도 이제 뭐 그쪽 방향으로 공장을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경매를 이제 낙찰을 받아가 떠났는데 또 여건이 그렇지 못해서 또 거리상도 그렇고 이래서 그냥 매물로 나왔습니다. 그냥 자 우선 카카오 지도하고 토지 이용객 확인은 건물 용도 또 그 저 면적 간략하게 확인을 하고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지도 갑니다. 카카오 지도로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경남 합천군 야로면 정대리에 있는 예전 도자기 공장입니다. 도자기 공장 하던 위치의 공장입니다. 위치의 공장 하면 좀 그렇지만 도자기 공장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가 이제 야로면 소재지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해인사 IC입니다. 해인사 IC에서 약 한 5분 정도만 하면 충분하게 우리 공장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옵니다. 옛날 그 합천 해인사 9길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왔다 갔다 9길이라 생각하시고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이제 야로 면소대지고 여기 공장입니다. 그래서 옛날 그 해인사 고속도로가 생기기 전에 생기던 지방도 2차선 도로로 옆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큰 차는 진입은 가능하나 나중에 후진해가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로 쏙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그 우리 저 큰 트럭들은 이렇게 진입하는데요. 아예 도로에서 반대로 애가 후진해가 들어오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 마당이 좁아서 막 꽂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공장, 지적 경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적 경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렇게 보시면, 약간 허실은 좀 삐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다. 허실은 좀 참고하시고.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공장은 참고하시고요. 자, 우리 땅, 우리 공장 좌향을 한번 살펴봐드릴게요. 여기가 정남향이, 정서향이 정량이. 자, 우리 공장은 남향의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향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이쪽에는 뒤편 공장은 뒤쪽으로 바라 동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있더라고요. 일단은 참고하시고요. 뭐 방향은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내용물이 중요하죠. 자, 토지 이용객 확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짠 들어왔습니다. 토지 이용객 확인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경남 합천군 야로면 정대리 1161번지하고 1162번지하고 우필지로 이루어진 공장입니다. 자, 빵카노 버릇이 돼가지고 미안합니다. 어쨌든 공장입니다. 지목은 장하고 공장용지하고 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목은 공장용지 한필지는 답으로 되어 있고 면적은 우리 공장 면적은 지금 보면은 보자 392평입니다. 392평이고 1296제곱미터 399평이고 지역은 여기가 계획관리지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이 되니까 이제 공장을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건축물 정보로 가보겠습니다. 건축물. 자, 우리 공장 지상물 한번 볼게요. 자, 총 공장 면적은 대지는 1296제곱미터 그러니까 399평이고요. 총 건물 면적은 총수합은 434.2제곱미터 약 139평 정도 된다 이래 보면 되고요. 공장 사용승인 일자는 1997년도 2월 25일입니다. 약 24년, 25년 정도 된 건물이다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주 건물 구조를 한번 볼게요. 건물 구조. 건물 구조는 자, 경량 철골 판넬 구조. 경량 철골 판넬 구조. 경량 철골 판넬 구조고요.
총 3동으로 지금 건축물 대장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제일 뒤편 공장이 1구 5.96제곱미터, 약 60평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 주택하고 창고, 기숙사, 요거는 55평 정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공장은 55.2제곱미터, 약 17평으로 이루어진 공장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 132평, 한평 두평 정도 되는 공장이다. 실제 평수는 조금 더 크게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뭐 청량 안 하고야 알 수 있습니까? 그냥 건축물 대장상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현장으로 갑니다. 자, 공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총 부지 면적은 이곳이 보지. 총 부지 면적이 392평이고요. 건물이 주택 또 공장동 다 합쳐가지고 131평입니다. 아, 그렇고 이건 1997년도 사용 승인을 얻었습니다. 경량철골 판넬 구조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PG 가스통 설치되어 있고요. 당근 뭐 리폼은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대형차, 웬만한 큰 차는 진입이 가능합니다. 약 4m도로 한 76m 정도 접해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좌향은 여기가 정남향입니다. 정남향. 저 밑에 오늘 뭐 공사한다고 포크링 작업하고 있네. 뷰는 좋다. 옛날에 그 판넬집 바깥에 벽돌 돌려놨네. 벽돌 돌렸는데 벽돌이 떨어져 나갔다. 옛날 그 참 방식이 옛날 방식.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공장 요구가 한동. 요 안에 요 한동 공장. 그 다음에 요 뒤쪽에. 풀이 부서져가지고, 씨. 어디다가나, 이따가. 다시. 자, 요 뒤쪽에 이렇게 한동. 옛날에 도자기, 그 유약도 이래. 석국화 하던 곳이고, 저주저는 가마네, 가마. 그죠? 도자기 가마네. 도자기 가마. 그대로 뭐,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연탄도 있고. 아, 옛날에 이렇게 뚝배기 이래 굽어가 냈네. 그죠? 뚝배기. 항아리는 항아리인데, 여기는 이제 그 가마, 구워내는 가마고 그러네요. 도자기 굽는 용도로, 항아리 만드는 용도로 체크받아 보면 됩니다. 예, 가마도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가마 이게 비싸, 이게. 이거는 뭐고. 그대로 있네요, 아직까지. 자, 이곳에서 그 해인사 IC까지는 한 6분, 7분, 남대구 IC까지는 35분에서 40분 정도 아마 남대구 IC까지 도착합니다. 즉 말해서 대구서 출퇴근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구서 출퇴근이 가능하다. 용도는 공장은 공장인데 항아리 만드는 공장, 뚝배기 만드는 공장, 도자기 굽는 공장, 공장 안에 가마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앞에 주택 이것도 뭐 그대로 리모델링해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저 지금 요 다리 보이죠? 다리. 저 지금 저 다리는 저겁니다. 저 88고속도로입니다. 88고속도로 저 4차선 확장한 그 다리입니다. 88고속도로 4차선 확장됐다. 그래서 우리 공장 부지에서 공장에서 대구까지 4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하단으로 가서 또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웬만한 큰차는 다 진입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 공장 그 밑에 그 옹벽도 취재가 있고요. 도로망도 접근성도 웬만한 큰 차는 접근이 가능합니다. 주택 한 동, 공장 한 동, 두 동, 공장이 총 두 동입니다. 주택 한 동, 총 석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옛날에 이쪽으로도 진입을 했는 모양이다. 한번 가볼까요? 이래도 진입을 했는 것 같다. 여기 보이죠? 가스통. 가스통 설치되어 있고요. 공장 안에 가마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연통입니다. 연통. 연통 보이죠? 뭐 그런대로 리모델링 해놔놓으마 이 공장도 쓸만하겠어. 아, 물을 일로 끌었었는가 보다. 그죠? 여기가 물탱크에 있네. 용수 공급은 물탱크 여기서 했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경남 야로면 정대리에 있는 공장 리모델링 가능하고요. 도자기 공장이나 항아리 공장, 공방, 도자기 공방 이런 걸로 활용을 하면 좋겠다. 도자기를 전공하시는 공방을 또 운영하고 싶은 분들은 이 공장을 유심히 보셨다가 전화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해인사 IC 6분 7분 거리 남대구 IC 40분 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대구서 출퇴근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88 고속도로가 4차선 확장 개통으로 접근성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웬만한 대형차도 우리 공장까지 진입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꼬 밖으로 못 치겠네. 들어갔다가 다시 빼야 되겠다. 그죠? 그게 좀 흡니다. 마당이 좁아서 차량 진입은 가능하나 대꼬 밖으로 못 치겠어요. 리턴을 모아한다 이 뜻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남 합천군 야로면 정대리에 있는 도자기 공방할 만한 공장, 그 다음에 도자기 굽는 공장, 항아리 굽는 공장 물건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섭외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